리딩 보디 3. 유닛 8-1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ask, "How much is it?"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Then you give the money to the clerk. But on Yap Island, people don't use money. They use stones. Big stones are as big as 2 tall men.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Aren't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s?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누가다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형광펜 칠했고요. 그 외에 중요한 부분들, 설명할 것들 하늘색으로 칠해두었고, 끊을기 표시해두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표시 다 했죠?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1에서는 하다시 앞에 to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할 건데, 이걸 보고는 to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은 to 부정사인데 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뜻이 to 뒤에 뭐가 와서, 하다시가 와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 뭐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이라고 맨날 얘기했죠.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가면 드디어 뜻이 정해진다. 문장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뜻이 정해지지 않아 있다 라는 뜻의 부정사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어떤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사다 라는 표현은 buy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buy something, 산다. 뭘 사는데? something, 어떤 것. something, 어떤 것이죠. buy something. 근데 여기다가 you want to 뒤에다가 어떤 것을 사다라는 말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어떤 것을 사다가 buy, 아이고, buy something이었죠. 그렇죠? 찾아가 다는데요. 그러면 you want to buy something 하면 여기에 누가다가 있고요. 이렇게 자르는 표시하죠. You want to buy something 하면 요거 뜻을 쓰면, 자, to buy something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립니까? 저 뭐뭐를 사는 것. buy something은 뭐뭐를 사다 라는 뜻이었는데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So you want, 네가 원한다. 어떤 것을 사는 것. 자, 어떤 것을 사는 것이란 말은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you want it. 넌 그걸 원해. you want it. 넌 그걸 원해. 그거 뭐? 그거 뭐? 뭘 원하는데? 어이구야? 잠깐만요. 뭘 원하는데? 원래대로 되돌리면 to buy something. 또 원래대로 되돌리면 사다에서 다자 떨어지고 네가 뭔가 사고 싶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I'm happy to 있죠. I'm happy to 똑같은 by 왜 이래 자꾸 by something을 넣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다 I'm happy다 뒤에 to buy something 똑같이 생긴, 얘랑 똑같이 생긴 to buy something이 그대로 왔는데 뜻이 똑같을지. 지금은 you want 뒤에 있는 to buy something은 너는 원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어떤 것을 사는 것, 이게 제일 잘 어울리죠. 근데 I'm happy to buy something 에서는 I'm happy의 뜻은 나는 행복하다 라는 뜻이고, to buy something은 뭐가 어울립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해서가 제일 어울리죠. 뭐뭐 해서. 그렇죠? 어떤 것을 사서 행복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대답 듣고 싶어 해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떤 것을 사는 것?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어떤 것을 사는 것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사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니라고 묻겠죠. 내가 뭘 원하는 걸까? 그러면 이 표현은 What do I want? 이렇게 묻겠죠. What do I want? 내가 무엇을 원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것을 사는 것 됐죠.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너는 그걸 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you want 뒤에 있는 to buy something은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I want? 내가 뭘 원하지? 그랬더니 you want to buy something. 넌 뭔가 사고 싶어 하잖아. 이렇게 됐는데 그 밑에 거 I'm happy to buy something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생긴 to buy something의 뜻이 이번에는 어떤 것을 사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왜? 너는 왜 행복하니? 그랬더니 아, 나 뭔가 좀 샀더니 행복해졌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엔 똑같이 생긴 to buy something이었는데 아까랑 똑같이 생긴 to buy something인데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are you happ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are you happy? 왜 행복하니? 했더니 I'm happy. 그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buy something. 뭔가를 사서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생긴 아까랑 똑같이 생긴 건데 아까는 to buy something이 어떤 것을 사는 것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what do I want to buy something 하는 것 I'm happy 난 행복해 to buy something 뭔가를 사서 왜 행복해 why are you happy to buy something 뭔가를 사서 행복해 또 다른 것도 볼까요? This is the money to 어떤 것을 사다 뭐였습니까? To buy something이죠.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이건 또뭔 뜻이냐? 뭔 뜻이냐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끊어있기를 미리 표시하면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돼야 어울리죠. 자, 선생님이 요런 표시는 어떨 때 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경우죠. 오케이. 그래서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의 뜻은 이것은 뭔가를 사기 위한 the money 이런 뜻이죠. 이건 뭔가 사기 위한 돈이야. 이건 뭔가 구입할 돈이야. 이것은 뭐 우유를 사기 위한 돈이야. 이건 책 사기 위한 돈이야. 엄마가 이제 돈 주시면서 아 이거 책살 돈이다. This is the money to buy the book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to buy something은 무슨 시가 됐다? 어떤 시가 된 거예요? 여기 앞에 더 머니가 있는데요.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다? To buy something 하기 위한 돈이다. 요거 우리말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일은 우리말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머니 to buy something의 뜻이 더 머니가 돈이고 to buy something이 뭔가를 사기 위한인데 더 머니 to buy something의 뜻이 To buy something 하기 위한 the money. 이렇게 어떤 시가 뒤로 간. 이번에는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무슨 시 만들었다? 어떤 시를 만들 수도 있네요. 뜻이 확실히 안 정해졌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정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고? To buy something 뭔가를 사기 위한 이란 데는 또이 대답을 듣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뭔가를 사기 위한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렇게 물으면 되겠죠.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색이 뭐니까? 무슨 색이 what color죠? 그러면 무슨 돈 하고 싶으면 what mone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This is 보이죠? This is 보이니까 묻는 말 하고 싶으면 What money is thi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money is this? 이거 무슨 돈이에요? What money is this? 그랬더니 This is the money to buy the something. 이것은 to buy something 하기 위한 money야.
그래서 이번에는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무슨 시 만들었다? 어떤 시 만들었어요? 어떤 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다, 그쵸?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자, 그 다음에 또딴거 볼까요? I go to the shop. I go. 끊어있게 표시해볼까요? I go to the shop. 그 다음에 to buy something.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I go. 누가 나네요? 그 다음에 to the shop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to buy something. 이번엔 뭐가 제일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buy something은 뭔가를 사다인데 to buy something이 될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뭔가 사는 것, 뭔가 사기 위하여, 그다음에 뭔가 사기 위한 돈할때 했던 거, 그다음에 뭐뭐 해서 뭔가 사서 뭐뭐 해서 뭔가 사서 행복하다 할때 했죠. 나는 원한다 뭔가 사는 것할때 했고요. 그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뭔가 사서 할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돈이다? 뭔가를 사기 위한 돈이다. 이 뜻이 꼭 같네요. 한번 써볼까요? 이 뜻이 맞는지. 나는 간다 그 가게로 to buy something. 잘 어울리네, 그렇죠? 나는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 그 가게로 간다. 자, 그럼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렇죠?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렇죠? 너그 가게 왜 가? 왜 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y? 그 다음에 do you go to the shop? Why do you go to the shop? 왜 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Why? 왜라고 물어봤더니 to buy something 하기 위하여. 뭔가 사기 위해서 간다. 왜 간다? 사기 위하여.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이유는, 아, 참. 여기에 to가 두번 나오죠. 여기도 to가 있고, 여기도 to가 있는데요. 전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다른 녀석이에요. 어떤 점이 다르냐? 자, 여기에는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죠. 가게가 왔죠, 가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는 어디로? 가게로란 데, to the shop은 가게로란 뜻이니까 이건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 to는 to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 네 가지 뜻이 될수 되도록 만들어주는 to예요. 똑같이 생겼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이유는 하다시가 아닌 다른 시,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걸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what do you want? 했어. What do you want? 뭘 원해? 그랬더니 나는 어떤 거 사는 걸 원해. 그렇죠? 그럼 나는 원한다. I got want 한다. To buy가 자꾸 이래. buy something 이런 거죠. 여기에서 to buy something은 뭐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다? it이 될수 있는 거죠. 난 그걸 원해. 뭔가 사는 거. 오케이. 또 이제 너는 왜 행복하니라는 질문. 그렇죠? why are you happy라고 묻죠. why are you happy? 그랬더니 나는 어떤 것을 사서 행복해.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사서 to buy something. to buy something에서 행복하다.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왜?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것을 사서 행복하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떤 돈이니? 아까 봤죠? 어떤 돈이니? 어떤 색깔? What color? 어떤 돈? What money? is this? 라고 묻는 거죠. What money is this? 했더니 이것은 뭔가를 사기 위한 돈이야. 이게 그 돈이다. This is the money. money는 money인데 뭐 하기 위한? to buy something.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그래서 무슨 돈이라고 물어봤더니 money to buy something. 뭔가를 사기 위한 돈. 이런 거죠.
그다음에 너는 왜 거기 간? 너는 그 샵에 왜 가니? Why? 너는 가니? Do you go? 어디로? To the shop. Why do you go to the shop? 이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간다. I go. 어디로? To the shop으로. 왜? 아이고야. Where to buy something 하기 위하여.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To buy something 하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있는 to와 이름시 앞에 있는 to는 전혀 다른 to입니다. 이 to는 어디로 가게로고요. 이 to는 이 문장에서는 뭔가를 사기 위하여란 뜻으로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는 게 제일 잘 어울리죠. 이름시 앞에 있는 to the shop 같은 거죠. to the shop은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줍니다. I go to the shop의 뜻이 뭐예요? 나는 간다. To the shop. 그 가게로. 그럼 그 가게로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너 어디 가? 이런 분이 물어보니까 Where do you go가 되는 거죠, 이건. To the shop은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니까 어디로 가게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줍니다. You give the money to the clock. 이건 누가다? 네가 준다. The money. 그 돈을. To the clock. 그 점원에게. 그 점원에게라는 말은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어디로, 그쵸? 그 돈을 어디로 주니 또는 누구에게 주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어디로 주니 하고 싶으면 where do you give, do I give? Do you give the money?고요. 또는 누구에게 주니 하고 싶으면 Who do you give the money to?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구에게는 이것만 궁금한 거죠. 이게 점원이고요. To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지금 이것만 궁금하다. 점원이란 말만 궁금하다. 그럼 점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니까 who do you give the money 하고 그 다음에 the clock이 궁금해서 who가 됐고 남아 있는 to를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Who do you give the money to? 누구에게 주니? 오케이, 그 다음에 like의 다양한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참 지금까지 했던 것이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인지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에 to buy something 이 부분이죠. When you want 네가 원할 때 to buy something 뭔가 사는 것을 원할 때, 그 다음에 뭐 when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할 때라고 하고 있네요. 그들이 필요로 할때 to buy something 뭔가 사는 것을 여기 전부 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됐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로 할때 뒤에 뭔가 사다는 뭔가 사는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가 원할 때라는 말 뒤에 와 있으니까 뭔가 사는 것을 원할 때 네가 뭔가 사는 것 쓸을 원할 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k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like는 먼저 하다시로 쓰이면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전치사 앞제비시로 쓰이면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다 자리에 like가 들어있으면 특히 이 자리죠, 이 자리 뭐뭐 한다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like의 뜻은 좋아하다가 돼요. I like, you like, 뭐 he likes, she likes 이런 것처럼. 하지만 하다시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말과 영어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단어가 무슨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하는 끊어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I like her는 뜻이 뭐겠어요? I like 나는 좋아한다. 그렇죠? 누가 다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가 뭐 한다? like 한다. 그러니까 like의 뜻은 이 뜻이 되는 거고 뭐 her의 뜻은 뭐 이런 뜻이죠. 나는 그녀를 좋아해.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I am like her 하면 이거 누가 다 자리에는 비동사가 있네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그럼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고, I am like her의 뜻은 영어스럽게 쓸까요? 오케이. 이런데 좀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난 그녀와 비슷해. 난 그녀 닮았어. I'm like her. 난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뜻이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뭐뭐와 비슷한 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녀와 비슷한 이란 뜻인 거죠. 난 그녀 같아. 또뭐 나는 그녀처럼이다. 나는 그녀랑 비슷한 사람이야. I'm like her.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의 뜻은 뭐예요?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런 뜻이죠. look의 뜻이 보다란 뜻도 있지만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happy 어떤 시 맞죠? 행복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you look like your mom 하면 이번에 저 like가 하다시 자리에 못 왔죠. look이라는 하다시 보다 보이다라는 하다시가 왔으니까 여기는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you look like your mom은 너는 보인다, like your mom. 너 엄마처럼 보인다, 너 엄마 닮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엄마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다, you가 look 한다. 어떻게, like your mom, 너의 엄마처럼. 너 엄마 닮았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likes ice cream 하면은, 이거는 누가다 자리에 있죠. 누가? she가 뭐 한다? likes 한다. 조금 끊어 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뜻을 쓰면 she likes. 그녀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근데 she looks like a cat 하면 이번에는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like가 하다시 자리에 못 왔죠. looks라는 하다시가 does를 안에 품고 있죠. 그러면 she looks like a cat은 오케이. 그냥 고양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고양이처럼 보여. 고양이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내용들이었고요. 요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When you want. You want는 네가 원한다인데 앞에 when이 붙었죠? when이 가진 두 가지 뜻. 언제 하고 뭐뭐 할때 중에서 뒤에 언제는 묻는 말과 함께 사용될 텐데 여기 묻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가 아니고 뭐뭐 할 때니까 네가 원할 때죠. 네가 원할 때 to buy something 뭔가 구입하는 것을 원할 때 you ask 네가 물어본다.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그 대답은 자, 양념씨 may의 뜻은 뭐뭐일 수도 있다란 뜻의 양념이죠. 그러면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의 우리말 뜻은 그 대답은 5달러와 같은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ow much is it?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5달러입니다와 같은 뭔가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그 대답은 5달러. 5달러요와 같은. 5달러요와 같은. 어떤 것일 수도 있다. then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그러면이죠. 그러면. 그 외에도 그때란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란 뜻도 있었죠. 근데 여기선 그러면이 제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대답이 5달러요와 같은 뭐일 수도 있고, 그런 대답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You give, 네가 준다, the money. 여기서 5달러겠죠. 돈을 준다, to the clerk. 누구에게? 점원에게 5달러와 같은 그 돈을 준다. But,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On Yap Island. 어디 어디에서란 뜻이죠. 오는 뭐뭐 위에서인데, 여기에 섬이니까, Yap 섬이니까. Yap 섬에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나, 어디에서? On Yap Island에서는 people don't use.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돈을 사용하지 않는데, money를 사용하지 않는다. They use stones. They는
얍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The people on Yap Island겠죠. The people on Yap Island use. 얍섬에 사는 사람들은 사용한다. 돌을 사용한대요.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큰 돌들은 만큼이나 크다. 뭐만큼? 두 명의 키큰 남자들만큼이나 키가 크다. 엄청 큰 거죠, 지금 돌이.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작은 돌들은 저녁 식사용 접시만큼 크다. When you need to buy something. 여기 똑같죠. When도 뭐뭐 할 때죠. 왜냐하면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그들이 필요로 한단데 when 붙여서 그들이 필요로 할때 to buy something 뭔가 사는 것을 여기에 they는 얍섬에 사는 사람들이죠. 얍섬에 사는 사람 그들이 to buy something 할 필요가 있을 때 해야만 할때 뭔가 사야만 할때 they carry 얍섬에 사는 그들은 가지고 다닌다 운반한다 stones 돌들을 instead of money 돈 대신에 돌을 carry 가지고 다닙니다. Aren't we lucky? 우리가 운 좋지 않은가요? That we can put, 우리가 넣을 수 있어서 our money, 우리들의 돈을 in our wallet, 지갑에다가 넣어 다닐 수 있어서 운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주요 문장 묻고 답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그 대답은 5달러와 같은 something, 어떤 것일 수도 있다 해서 요 대답이 듣고 싶다. 여기 표시하면 something like $5 이 부분이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5달러와 같은 어떤 것이란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오케이. 5달러와 같은 어떤 것은 무엇이죠? 무엇? 그래서 그 대답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일 수 있어? 그랬더니 5달러와 같은 뭔가일 수 있다. 그러면 something like $5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뭔지 보면 여기 양념치 보이죠? 그쵸? What may the answer be? 안 되겠죠? What may the answer be? 얘가 요렇게 여기에 누가 다 표시해 볼까요? 누가 다? The answer may be. 그쵸? 그래서 양념식 뒤에 be 동사가 원래 모습대로 와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may the answer be. May the answer be. What may the answer be? 대답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be, may the answer be? 뭐라고요? What may the answer be? 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the answer b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answer may be,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이렇게 되는 거죠. The answer may be, What may the answer be? What may the answer be?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give the money to the clock 할까요? You money, you give 오케이, 그럼 그 돈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 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내가 점원에게 뭘 줍니까? What? 그다음 내가 주나요? 누가 다 만든 방법? 누가 네가 준다 줘 하다시 두니까 What do I give to the clock이죠? What do I give to the clock? 내가 점원한테 뭘 줍니까? What do I give to the clock?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할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give to the clock?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do I give to the clock. What do I give to the clock?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ou give the money to the clock. What do I give to the clock? You give the money to the clock. 그 다음에 On Yap Island, people don't use money. 그러니까 얍섬에서는 사람들은 don't use,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을? 돈을. 그러면 얍섬에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에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니? 그러면 on, 얍, 아일랜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죠. Where.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가 people don't use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사람들이 뭐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하다시 두고 벌써 밖에 튀어나와 있네요. 배꼽처럼 됐습니까? 묻는 말은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Where가 이상하게 돼 있네. Where don't people use money? 하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니? Where don't people use money? 오케이,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n't people use money? Where don't people use mone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On Yap Island, people don't use money. 됐습니까? Where don't people use money? Where don't people use money? On Yap Island, people don't use money.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use stones. 그들은 돌들을 사용한다. 해서 돌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 간단하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든 방법, 누가 그들이 사용한다 하다시 두고 stones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묻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do they use? What do they use? 그 사람들 뭐 사용해요? They use stones. 그다음에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큰 돌들은 만큼 크다. 두 명의 키큰 사람들만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두 명의 키큰 남자들만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얼마나 크니? 큰 돌들은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이 뭐였어요? 얼마나 많은? How much? How many니까 얼마나 큰 하고 싶으면 How big?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큰 돌이 하다시 아니고 비동사죠.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봐서 they를 타놓고 가면 되겠죠? How big are big stone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big are the big stones? How big are big stones? 큰 돌들은 얼마나 커요? How big are big stones? How big are big stones?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big are big stones? 했더니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How big are big stones? How big are big stones? Big stones 어렵나요? Big stones. 안만 길어봤자. How big are they? 그것들 얼마나 커?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as big as big, two tall men. They are 했으니까 묻는 말은 are they 하면 되겠죠. 비동사니까.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How big are big stones? 작은 돌들은 저녁 식사용 접시만큼 크다.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똑같은 거 물어볼게요. 그래서 작은 돌들은 얼마나 크니? 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얼마나 큰? How big are small stones? 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big are small stones? 작은 돌들은 얼마나 커요? How big are small stone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big are small stones? 했더니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How big are small stones? 똑같이 small stones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여기도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마찬가지 How big are they? 그것들 얼마나 커? How big are they? They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How big are small stones?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그 다음에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얍섬, 여기 돼 있는 얍섬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뭔가 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대답 들어볼까요? 돌들. 됐습니까? 그럼 묻는 말은 돌들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돌들이란 말은 무엇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누가 다 그들이 가지고 다닌다가 누가 다 부분이죠. 누가 그들이 뭐 한다? 가지고 다닌다를 묻는 말 만들면 되니까 우리말에서는 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다닌다 they carry 하다시 두니까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그 다음에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걔들은 돈 대신 뭐 갖고 다녀?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그들은 돈 대신 뭐 갖고 다녀?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그들이 뭔가 살 필요가 있을 땐돈 대신에 뭐 가지고 다니는데?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오케이. 얘도 원래는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겠죠. 뭐였더라?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엄마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What do they carry instead of money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문제. What is the main idea? 주된 생각이 무엇이니라고 묻는 거죠. 주제찾기예요, 주제찾기. 그래서 on Yap Island, 얍섬에서는 they never buy anything without money. 그들은 절대, 아, 너는 절대 사지 않는다. 애니띵 어떤 것을 without money 돈 없이 돈 없이 얍섬에서는 뭔가를 절대 사지 않는다가 주제는 아니었죠. On Yap Island 얍섬에서는 people use 사람들이 사용한다 stones 돌들을 instead of money 돈 대신에 B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on Yap Island 네가 뭔가 사는 것을 원할 때 얍섬에서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하니? Stones가 필요하죠. Okay, 소금이 Salt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Money,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Read and choose. 읽고 골라라.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두 명의 키큰 남자 말했죠. Two tall men. And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저녁 식사용 접시만 하죠. Okay. 그 다음에 What is the meaning of A? 밑줄신 A, 밑줄신 A. Aren't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우리가 우리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어서 운 좋지 않은가요?가 meaning, 의미, 의미가 뭐냐? We are lucky. 여기까지 똑같네. 우리가 운 좋다. Because we carry,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Stones, 돌들, money, money네요. Instead of stones, 돌 대신에 가벼운 돈을 들고 다니니까 운 좋지 않은가요? 말이죠. This is a dialogue. 대화죠, dialogue. On Yap Island, 얍섬에서의 대화다, 지금 여기서. Choose the man's answer. 남자의 대답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How much is the fish? 물고기 얼마예요? 했더니 It's $5, it's 3 stones.
돌세 개입니다. 자, 여기가 얍 아일랜드가 아니라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얍 섬이니까 it's three stones. 돌세 개입니다. The fish is three, 아이고. three stones. 돌세 개예요. 이렇게 대답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